안녕하십니까. 썰레발 TV의 썰파입니다. 오늘은 입꼬리 올리기에 대해서 썰레발을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사회 일상이 비정상적입니다. 요즘 사람들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입이 처지고 눈이 처지고 마음조차 처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썩 좋은 인상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만나 인사하면서 처음 보는 것이 바로 얼굴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첫인상은 얼굴만 보고 3초 만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3초 동안 찡그린 인상을 하고 있거나 처지고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다면 처음 보는 상대방에게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첫인상에서 좋지 않은 인상으로 기억되는 가장 큰 부분이 두 군데가 있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눈매와 입매입니다. 눈매는 우리 인상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죠. 눈은 개인에 따라 개성이 있고 또한 매력적으로 작용하며 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꼬리가 올라간다고 하는 이 꼬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전에 보면은 어떤 사물의 한쪽의 길이가 길게 늘어진 부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꼬리의 역할은 동물이나 어류가 이동을 할 때 매우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균형이라든가 안정성, 방어, 신호, 조종 등 그 동물이 생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대부분의 동물은 꼬리가 내려가면 기세가 약하고 복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꼬리가 올라가면 기세가 세고 강하고 정복과 지배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우리 생활에 가장 가까이 있는 개의 형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개가 도망갈 때 한번 자세히 보세요. 꼬리를 뒷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손살같이 도망갑니다. 일반적으로요, 동물이나 어류에만 꼬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꼬리 아닌 꼬리가 붙은 신체 부위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어딘지 아십니까? 얼굴에 있는 입꼬리와 눈꼬리입니다. 호감이 가는 좋은 인상은 반드시 예쁘고 잘생겼다는 말은 아닙니다. 꼭 예쁘고 잘생긴 외모가 아니더라도 좀 친근감 있고 신뢰감 있고 그리고 밝은 이미지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눈꼬리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단지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그러나 살짝 올라간 눈은 용기와 기백이 있고 결단력과 책임감이 강하다고 합니다. 요즘 성형외과에 많이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쌍수라든가 눈의 성형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눈의 이미지는 정말 중요하죠. 요즘 차도녀, 차도남처럼 멋있어 보이고 시크한 이미지가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표정하고 입꼬리가 내려가면 좋은 인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처진 입꼬리보다는 자연스럽게 올라가 미소 짓는 듯한 입꼬리가 더 좋은 인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입술의 양쪽 끝이 아래로 처지면요, 좀 불만이 있어 보이고 밝은 인상은 아닙니다. 입꼬리를 올려야 합니다. 입꼬리를 올리는 방법으로는요, 얼굴 근육 운동을 통하여 올리는 방법과 수술을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얼굴 근육 운동으로는 입꼬리를 올리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많이 웃어야 합니다. 웃는 일이 많아질수록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고 입꼬리는 서서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얼굴 근육 운동으로는 아, 에, 이, 오, 우를 최대한 크게 해서 얼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개구리 뒷다리와 같이 뒤가 이자로 끝나는 단어를 말하고 끝에서 멈추는 것을 계속해 줍니다.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하면 충분히 효과가 있고 이전보다는 밝은 이미지로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웃기 싫어도 웃는 연습, 예쁜 미소 짓는 연습, 거울을 보면서 양쪽으로 미소 날리는 연습을 하면 입꼬리는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일부터 거래처라든가 고객, 직장 동료, 상사 또한 정치인이 선거에 유권자로부터 많은 표를 얻는가는 그 사람의 표정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즈니스와 세일즈에서도 표정으로 일을 성공시키는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살까 말까 망설일 때
점원이 상냥하게 웃으며 제품에 관한 설명을 해주면 그 물건을 살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입꼬리를 올리고 산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서로 입꼬리 올리면서 즐거운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